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우리 집 주치의 시간입니다. 뿌띠라는 단어 아시나요? 프랑스어로 아주 약간, 작은, 조금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이 바로 뿌띠 성형입니다. 뿌띠 성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성형외과 전문의 이선구 선생님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뿌띠 성형. 예. 어떤 성형일까요? 좀 궁금해요. 굉장히 네. 광범위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뿌띠 성형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뿌띠 성형의 원뜻을 보면 이제 크게 말할 때는 칼로 절개를 하지 않고 하는 어떤 성형 시술을 전부 다 이제 뿌띠 성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작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제 주사를 맞는 보톡스와 필러 제제를 이용한 그런 시술들을 보통 뿌띠 성형이라고 하고요. 뭐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네. 와서 이제 시술을 받고, 이제 회사로 복귀하는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와. 이제 다들 알려져 있죠. 아주 간편하면서도 사실 일반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복귀하는 데만 해도 한 일주일 이상은 걸리잖아요. 근데 잠깐 그 점심시간에 이용해서도 변화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일반 성형수술과 뿌띠 성형수술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이제 일반 성형수술이 어떤 이제 내가 몸에 변화를 좀 주고 싶은 싶다는 그런 게좀 이제 어느 정도 될 때는 성형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아주 조금의 차이, 조금 남들이 봤을 때,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 정도의 작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리고 이제 회복이 아무래도 뭐 회복 기간이 거의 필요 없고 뭐 붓기도 없고 이런 상태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가벼운 충전물, 필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보톡스를 이용해서 작은 변화를 주는 거죠. 네. 굉장히 단시간에 간편하게 할수 있는 수술이지만 그 범위는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형 수술을 할수 있는 종류가요. 우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톡스와 필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뿌띠 성형은 이제 보톡스와 필러 두 가지로 이제 가장 크게 대변을 할수 있겠는데요. 보톡스와 필러 두 가지 다 아무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주름에 선생님 보톡스가 좋습니까? 필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우리 얼굴 주름이나 주름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전 자체가 다른데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름을 만드는 게 아무래도 안면 근육을 움직임으로 해서 피부가 이게 주름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 자체의 움직임을 없애는 거죠.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근육을 마비시켜서 피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주름도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런 네. 기전으로 하는 주사를 놓는 거고요. 네.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름이 잡힌다는 거는 피부에 골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접혀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꺼진 부위에 필러라는 충전물을 주입을함으로 해서 볼륨을 증대시켜서 꺼진 부분을 두드러지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시술법이죠. 사실은 기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인데 두 가지 다 주름에 쓴다는 아, 그런 것 공통점이 있군요. 때문에 네. 이제 시술 받으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 일단 보톡스를 굉장히 요약해 보면 마비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러는 볼륨.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징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네네. 보톡스와 필러의 특징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표정을 안 짓고 가만히 있을 때도 주름이 확연하게 잡혀 있는다든지, 네. 이제 보통 이제 오래된 주름이겠죠. 그런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크게 개선을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 네. 경우에는 우리가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도 생겨있는 주름에는 필러를 맞는 게 훨씬 더 아, 효과적이겠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때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표정을 지으면 굉장히 심하게 주름이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러보다는 보톡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때에도 주름이 좀 있으신데 이제 주름을 지을 때 확연하게 주름이 더 심해지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맞으시면서 또 이제 평상시에 있는 주름에 필러를 동시에 같이 맞으시면 두 가지 효과가 배가 돼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뿌띠 성형의 과정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일반 수술보다는 훨씬 더 간단한 작업이고 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시술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보톡스는 그래도 조금 덜하지만 필러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물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물질이 몸에 들어갔을 때는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러를 맞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 쉽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고 이물질이 몸에 들어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증이나 아니면은 그 밖에 자기 몸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서 좋은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시는 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톡스와 필러를 보자면 필러가 오히려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보톡스에 비하면은 그렇게 아,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찾아보니까요. 제가 또 찾아보는 걸 굉장히 잘해요, 네. 선생님. 볼이나 이마, 심지어는 가슴에도 이 필러를 사용을 해서 좀 볼륨을 좀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당히 면적이 크고요. 뭐 미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는 비교해 보자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이마도 굉장히 넓은 부분이고, 또 가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필러가 가능합니까? 네. 필러를 이용해서 뭐 가슴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꺼진 볼을 충전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술적으로는 다 가능하지만 그렇게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재료비 대비 너무 많은 볼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단기간으로 그게 꺼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볼륨을 필요로 하는 부위는 필러보다는 자가 지방 이식, 이런 시술들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성형 수술보다는 아주 간편하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금전적으로도 절약이 되지만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미를 찾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위험 부담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리 뿌띠 성형이라고 해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